아니 저 언제부터 개를 좋아하신 거세요? 원래 개를 좋아하셨어요? 저는 5살 때 아마 저 첫 개였을 거예요. 그때 이제 작은 치와와를 집에 풀어놨는데 네. 저는 어렸을 때 집이 개장수인 줄 알았어요. 37마리까지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무 좋아하셔서 한 마리 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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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이렇게 방마다 열어보면 캔넬들이 2층으로 이렇게 브리더 집처럼 네. 그래서 마당에 가마솥이 있어서 닭 부산물 푹 고우면 이제 꼬마애가 학교 들어가기 전에 이제 목장갑에 고무장갑 끼고 실례하지만 5살 때면 몇 년 전이에요? 잠깐만 기억 좀 해볼게요. 몇 년 전? 51년 전. 아니 왜냐면 가마솥에 닭 부산물을 끓이는 게 10년, 20년 전은 아닌 것 같아가지고 그때만 해도 고무장갑 끼고 손 요 예. 느낌으로 다 발라서 이제 애들 네. 사료에 밥 섞어줬던 그 당시는 기억이. 되게 고급 음식이죠. 예,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개를 너무너무 좋아하셨어요. 네. 근데 딱 한 가지 안 좋았던 건 뭐냐면 네. 예쁜 개를 좋아하셨어요. 아, 이게 지금에 누가 그렇죠? 특히 푸들을 키우셨는데 아, 그 당시에요? 예, 그래서 뭐 전람회라고 우와, 어떻게 그 전람회라는 말을 아시죠? 요즘 덕쇼라고 하잖아요. 예전에 전람회라고. 아~ 그래서 맨날 아빠 손잡고 전람회 따라가고 어렸을 때 본 게 늘 개였어요, 저는. 근데 어느 날 이게 푸들이 얘기가 좀 늘어난다든지 미워지면 학교 갔다 왔는데 개가 없어서 그래서 그 트라우마가 사실은 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저는 커서 제 개를 만들었을 때 첫 개가 패키니즈였어요. 아하. 이제 눌린 애들 아. 그런 애들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섞인 애들. 근데 지금은 다 없나? 지금은 걔네들은 다 무지개 다리 건너갔고 잉글리시 올드십덕을 길렀는데 37kg 나갔는데 근데 그 아이는 제가 인생에서 너무 힘들 때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머리 안 빗고 개 빗질하고 맨날 둔치 나가서 개 엄마들 만나서 그냥 이렇게 개가 또 이게 약 모는 개니까 맞아요. 코카들을 다 몰고 다녀요. 그러니까 코카 엄마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아 그걸 좋아해요? 왜냐면 어허. 뭐 누구야 어허. 누구야 근데 우리 애가 쏙 몰고 오니까 너무 좋아해서 먹을 거 맨날 얻어먹었어요. 시집가기 딱 전 제가 이제 마흔에 결혼을 했으니까 거의 이제 35년을 개랑만 늘 그렇게 개가 없었던 적은 한 번도 없이 그렇구나. 조기 제가 뭐 걸어놨어요. 있어요, 사진? 네, 사진을 예전에 무슨 잡지사에서 한 장 같이 찍었던 사진인데 아, 저 십독이구나 올디구나 네, 내가 잊지 못하는 우리 아이 저 아이한테 제일 미안한 그러니까 저는 저 아이 근데 저 여자분이 누구세요? 근데 저 여자분이 누구세요? 아 죽은 이모예요. 아 진짜 굉장히 신뢰가 컸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저 이런 거 너무 좋아해요. 저였어요. 저였어요? 이게 더 이상한데? 아 저, 예, 네, 저 제가 찍은 건데, 예. 네. 그래서 언젠가 이제 정말 책임질 수 있는 그런 개들을 이제 길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쭉 살다가. 아이가 태어났는데 와 애기 태교 때부터 개를 못 기른 게 천추한인 거예요. 왜냐하면 애가 좀 커서 우리 이제 강아지 기를까 애가 허락을 안 해줘서 자녀분이 네, 우리 딸내미가 죽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도대체 몇 살 때? 어릴 때부터 제가 계속 들이댔거든요. 보통 반대인데 5살 때도 우리 강아지 초등학교 들어가서도 그렇구나. 강아지 중학교 1학년 이제 올라와서 우리 강아지 했더니 유튜브로 강아지 공부를 다 하고 고양이 공부도 하는데 안 된대요. 그래서 왜 네가 싫으니? 그랬더니 강아지 좋대요. 그런데 15년이나 20년을 내가 걔를 책임질 마음의 준비가 안 됐대요. 현명하네. 따님이 현명하네. 반박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치. 그치. 조를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린 너무 반려견이 필요한데 그러면 왜 엄마 아빠는 반려견이 필요해진 거예요? 사실은 아기가 학교 다닐 때 너무 내향적이고 아 그랬어요. 힘들었어요.
아, 음악 들으면 갑자기 울고 그 정서가 너무 이게 좀 발달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빠가 이제 그런 애 성향을 아니까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불렀어요. 이제 말귀가 통할 때쯤 중2일 때 우린 사실 네가 안 놀아주니까 너무 외롭다. 그래서 엄마 아빠도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반려견이었으면 좋겠는데 네가 정 싫다면 조건이 있다. 네가 반려견처럼 해다오 우리한테. 우리가 산책 가자 그러면 쫓아나오고 얘는 어딜 가자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 아 진짜? 이제 산책 나갈 때 쪼로로 쫓아나와주고 우리가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막 꼴은 없지만 막 좋아해주고 우리가 같이 TV 보자 그러면 나와서 시간 보내주고 이거를 해줘. 그랬더니 하루만 생각해보겠다고 정말 심각하게 들어갔어요. 따님이. 따님이 되게 철이 빨리 들었나요? 생각이 좀 깊어요. 그랬더니 하루 만에 내가 다크서클이 이렇게 져갖고 나오더니 진짜 고민을 하루 동안 했구나. 그럼 키워. 아 내가 하긴 그냥. 싫으니까. 정말 신났어. 그래서 사실은 키울 수 있다. 근데 우리 딸내미가 엄마 나 애기 강아지를 온전히 나의 강아지로 기르고 싶어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때 어떤 분이 사실 너무 팬인데 혹시 괜찮으시면 너무 예쁜 개가 한 마리 있는데 선물해도 되겠습니까? 정말요? 진짜요? 그래서 보내주신 애가 예민조예요. 저 방에. 그래서 그때 둘째가 아 맞다. 제가 아직 한 마리를 못 봤죠. 우리 예민조요? 예, 이름 뭐라고 그랬죠, 걔는? 아람이와 깜지. 깜지. 예. 깜지는 못 보나요? 아람 씨 허락을 받아야 되겠죠? 제가 한번 우리 고기 아람아. 아, 여기 계시죠? 예, 학교 아람 갔다 왔어요. 아,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중2요. 아우, 그 무섭다는. 네가 너무 만나 뵙고 싶어 했던 분이야. 아, 진짜? 언니. 몰라. 언니. 아, 얘구나. 인사드려. 안녕하세요. 나 알아? 알고 있어, 진짜로? 아니요. 얼마 좋아하는데요. 진짜? 요 아이가 깜지예요. 깜지. 아이, 검정색 펌웨어서 깜지인가요? 친구 닉네임이 깜지인데. 아, 그래서? 네. 그래서 깜지. 대체로 검정색 강아지들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본의 아니게 왔더니 애들이 까만 거예요.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얘네들도 약간 다 어두운 색이 좀 있네? 그러게요. 어때요? 저 강아지 키우기 전하고 지금 키우고 나니까 어때요? 성격 자체도 좀 바뀐 것 같아요. 어? 스스로가? 네. 진짜? 어떻게? 조금 더 활동적이게 된 것 같아요. 진짜로? 네. 산책도 시켜요, 직접? 네. 지금 뭐라는 거예요? 이쪽의 사람들. 이분들은 누굴까? 괜찮아요? 저기 누가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아람이 생각에는 누군 것 같아? 누구니? 이모야 삼촌이야? 전체를 보고 그러는 거 아, 다 나가면 다 싫어. 그래서 요렇게가 우리 예민조예요. 뭐가 계속 마음에 안 드니, 깜지야? 잠깐 깜지 내려놔 봐. 어디로 가나 보자. 이런 애들은 보통 못 가더라고요. 보통 못 가요. 그랬던 거야? 보통 못 가고 자기가 지금 뭘 무서워하는지도 모를 거예요. 그냥 이게 뭐지? 우리 깜지 혹시 삼촌이 안고 있어도 돼? 삼촌한테 한번 줘볼래? 응, 드려봐. 강아지 줄 때 거꾸로 주면 더 좋아. 이렇게 와서 가까이 와봐. 가까이 와서 엉덩이를 삼촌한테 이렇게 줘봐. 땡큐. 고마워요. 오, 쪘다. 우와. 1kg 빼야 돼요. 이거는 포메라이언이 아니라 픽인데요, 그냥? 고구마를 어찌나 찰지게 먹여놨는지. 고구마 내가. 나도 좋아한다. 이런 애들은 이렇게 그 엄포만 넣고 직접 뭘 못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한테 이렇게 안기면 당황만 할 거야. 이러다가 또 우리 저 선생님이나 아람이한테 가면 또 맞아요, 맞아요. 가만히 있어, 괜찮아. 그래서 이게 약간 진실의 방 같은 거야, 내가. 이렇게 있다가 조금 괜찮아지면 또 보내줄게. 좀 마음이 아파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엄마가 이제 나중에 또 강아지 입양하려고 그러면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냥 들어오면 들어오는 거고. 현명한 내 딸. 인생 그렇게 살면 쉬워. 괜찮아. 알겠어요. 알았어. 아이고. 얼마나 싫을까? 얼마나 싫을까? 깜지. 깜지 삼촌한테 다 줘봐. 응. 네가 삼촌한테 이렇게 주면은 또 살살. 옳지. 이것도 아무것도 못한다.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하면 또 아무것도 못해. 깜지야. 우리 이제 미용사님한테 가면 어때? 굳이 못하죠? 네. 어. 잘 있대요. 이러다가 또 이렇게 가면은? 이렇게 가면은 또 지질까? 어떡하니? 너 어떡하니? 아우 부끄러워. 근데 얘는 바람은 미안해. 되게 찌질한 게 같아. 찌질한 것 같아.